아침 자식이 못 봤어? 어? 아니, 자식이 예물식 잃어버렸어? 아니, 어디 왔지? 아니, 미치겠네, 진짜. 아, 그거 저 돈이 2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? 아,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다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. 아, 아래층 찾아봤어. 아래층 유지층 저 처제방 저기 화장실 가 다 되지만 없어. 아, 병원에 놔두고 간다. 아, 그게 돈이 200만 원이 넘는 거 잃어버리면 어때? 그 당시 그 최고급이라 그래가지고. 얼마지? 나도 알아. 속상하니까 돈 얘기하지 마. 아, 네. 장인어른, 저 혹시요, 제 금딱지시계 혹시 못 보셨어요? 뭐 금딱지시계? 네. 아니, 너 저 결혼 예물 받은 거 그거? 아, 예. 저기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네요. 아, 너 그거 잃어버렸어? 아, 너 그거 저 200만 원 주고서 너 그때 그거 최고로다, 너 그거 최고급이야. 아, 알아요. 무슨 얘기는 거야, 저는? 저기 처제, 저 혹시 말이야, 내 금딱지시계 못 봤어? 저 시계 안에 돌고래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박혀있는 건데. 아, 어? 못 봤는데요? 자네 저기 예물식이 그거 잊어버렸나? 아, 예, 저 집안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네. 어머나, 그게 얼마짜린데 잊어버려 그래. 그 당시 최고급이라 내 200원씩을 주고 산 건데. 200만 원짜리 잠깐 있어요. 아유, 어디 갔지? 아, 배고파. 어머나, 저기, 밥 주세요. 저기 말이야, 혹시 저 병원에서 저 내 시계 못 봤어? 저 금딱지에다가 돌고래 조각 같은 거 저렇게 이렇게 이쁘게 박혀놓은 거. 형부가 시계 잃어버렸대. 그거 200만 원짜리 예물시계. 아, 그거? 어. 그 당시 최고급이라고 해서 그 비싸게 준 예물시계? 어. 그래. 어머.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이거 김가민 선생님 드신 거 아니에요? 어우, 나 미치고 팔딱 뛰겠네. 글쎄, 내가 안 먹었어. 그럼 인봉 오빠 먹은 거야? 아니, 안 먹었어. 아니, 봐봐. 이 빵봉지에 이렇게 이름, 자기 이름 써져 있는데 이걸 누가 먹어, 세상에. 그거 보세요. 인봉 오빠 안 먹었으면 김가민 선생님밖에 없잖아요. 아유, 도대체 나를 어떻게 먹어? 나 진짜 안 먹었어.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그래, 있어. 그래, 그래, 그래. 하늘을 두고 맹세해. 그럼 누구지? 아유,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, 진짜. 있어요. 저기 말이야, 혹시 저 병원에서 내 시계 못 봤어요? 금딱지에다가 이제 그 시계 안에 그 돌고래 조각 같은 걸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. 글쎄요, 못 본 것 같은데. 그 병원에서 못 봤어, 혹시? 아, 못 봤는데요. 그거 찾으시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? 아, 진짜 미치겠네. 혹시 그 시계 발견하면요, 저 연락 좀 주세요. 네, 현상 5만 원 아니죠? 네, 10만 원대 딱 걸을 테니까. 오, 세다. 10만 원? 예. 네. 병원에 언제 내려오셨어요? 그러니까 아까 저 오전에 여기 내려왔었거든. 어? 네. 그래요? 근데 어디 가셨었어요? 그래서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장인어른 뵌다고 내려와가지고 원장실에 갔는데 원장실에 안 계시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았었어요. 네.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심심하길래 이렇게 분말실에서 저 잡지 그거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붓을 보니까 붓에 빵이 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잡지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. 선생님이 제 빵 드신 거예요? 화가 나서 빵이었어. 그래서 저기 장인어른이 오시길래 왜 제 빵 드셨어요? 빵에 제 이름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? 보긴 아, 봤는데 잠깐만 그죠.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지. 들어가가지고 이름 써 있는데 왜 드셨어요? 박 선생님 그런 분이셨어요? 남의 거 만들어 먹는 그런 분이셨어요? 알았어, 미안해. 미안하시면 아. 빵값 주세요. 500원이에요. 알았어. 나중에 줄게. 아 참, 저 시계 찾으면요 연락 꼭 좀 주세요. 알았죠? 예, 예. 아 진짜. 빵값 주세요. 알았어. 아 진짜. 아 정말. 아이고. 500, 여기 있어. 아, 됐어? 네. 이렇게 그래도 몇 숟가락 먹어. 어디 있겠지? 응? 날? 왜? 이거요. 찾으시는 시계 아니에요? 아이고, 이거 내 시계! 아이고! 아이고, 이거 어디서 찾았어? 대기실 소파에 껴있었어요. 아이고, 그랬구나! 아, 아이고, 정말. 허가났어. 고마워. 아유, 살았다, 알았어. 한번 틀면 200만 원 나을 뻔했네. 아, 진짜. 저 현상금 주신다고 그러셨죠? 어? 아, 그래. 저기, 내가 저 밥 한번 사야지, 응? 어? 아니요, 돈으로 주세요. 그래, 줘야지, 줘야지. 지금 주세요. 아, 나중에 해. 나중에 내가 줄게. 어? 나중 언제야? 아 여보, 밥에다 뭘 넣기래? 배가 아우. 좀 미안해. 저 나중에 내가 허가서 연락할게. 네.
거였네. 아 진짜. 얼마짜리? 아 깜짝이야. 다시 화장실 안 갔어? 배 안 아파? 아 안 아파. 참. 아니 아까 근데 그 현상금 그건 무슨 소리야? 어 시계 찾아주면 현상금 10만 원 준다 그랬거든. 뭐? 미쳐서? 아니 무슨 현상금 10만 원씩이나 걸었어. 아, 말만 그렇게 한 거지. 현상금 왜 주나? 어, 아까 영란이 보니까 꼭 받을 기세던데. 됐어. 아는 사람께 무슨 현상금이야. 정모하면 저 빵이나 몇 개 사주면 되지 뭐. 걔한테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 몰라? 내가 누구야? 걱정하지 마. 얼굴만 안 마주치면 돼. 아니? 어 그래 그럼 이거 지금 자기 자네 장인한테 좀 갖다 줘볼게. 병원에요? 어, 나 지금 급히 전화 걸 때였어 그래. 아, 장인 얼른. 변호사. 네. 그 저 307호 전해지는 환자 자택 뭐 어디다둔 거야? 오 선생님 책상에 뒀는데요. 어? 아, 저 어디서 뭘 뒀다는 거야?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. 여기 뒀는데? 무슨 원장님 책상에 뒀나? 응? 아, 없잖아. 뭘 자꾸 찾아? 이상하다. 원장님, 서랍 한 번만 뒤져보세요. 어? 여기 있네? 거기 있어? 얘 여기 떨어져 있었어. 아니 이게 왜 거기 떨어져 있어? 저 가보겠습니다. 어 그래. 어 참나. 어? 아니 깜. 아니 너 여기 왜 있어? 저 사장님 이 서류 여기 있습니다. 어. 아 이것도 다 있네 그런 거. 어휴, 쟤 진짜 집요하네, 진짜. 네, 미래학원 강사 박영규입니다. 김선생. 아, 형님, 저 바쁘시다면 이리 오세요. 왜? 아, 여기 젊은 사람들끼리 합류하려고 모였는데요. 아, 다들 형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. 형, 갈비 좀 더 구울까? 야, 더. 야, 회 하나 더 시키자. 야, 이 집에 죽인다. 저 형님, 얼른 오세요. 아, 저 그래. 근데 말이야. 저기 저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? 병원 간호사 셋하고 해교랑 레오니. 뭐 그 정도죠, 뭐. 간호사들? 형님, 얼른 오세요. 씨, 어떡하지, 이거? 눈 딱 감고 가버려? 아, 그러면 안 되는데, 이거. 예, 안녕하세요. 많이 드세요. 나왔어. 어, 이쪽으로 와. 얼른. 정하세요. 잘 왔어, 뭐. 안녕하세요. 되게 이뻐졌네. 미란아, 오빠 왔다. 오빠, 잠깐만요. 네, 한영오빠. 어, 그래, 미란아. 고기 많이 먹었어? 네, 고기가 참 연해서요. 많이 먹었어요. 오빠,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됐고요. 야, 너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. 괜찮아, 오빠 드세요. 그래, 고마워. 괜찮아. 세미나에도 부를 거 그랬나? 감청! 어, 세미나가 누구야? 아, 세미나라고요? 의찬이 형 같이 유치원 댕기는데요. 글쎄, 의찬이 어렵다고 연애 편지를 보냈지 뭐예요. 그래요? 의찬이 형 그때 많구나. 이 자식이요? 아빠 닮아서 여자가 은근히 따라다녀요. 아, 의찬아, 지금 말하는 세미나가 그 다리 쭉쭉 찢고 메뚜기같이 생긴 세미나 말하는 거야? 아 맞아. 여기 연애 편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어? 아 괜찮아. 다 너 좋은 건데. 여기 보자. 자, 의찬이에게
의찬아,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. 우리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자. 이 글씨 봐, 이 글씨. 와, 잘 됐다. 김치찌개 하나 오지? 어, 애들 저녁 먹고 온다 그래서 대충해 먹으려고. 아니 근데 왜 그 집에서 혼날게 뭐 있는데 그래? 예, 뭐 젊은 사람끼리 고기도 굽고 해도 뭐 그러는 거죠. 그럼 자네도 가서 먹고 오지 그래. 아, 아니에요, 전 됐어요. 왜 가? 고기 외에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있네. 우리 키스 말고 가, 우리 대충해서 먹게. 아니야, 난 그래도 장모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더 좋아. 어머 그런가? 아니 미선아, 돼지고기 좀 넣고 끓이자. 박서방 좋아하지 않니? 응? 좋지, 박서방. 네, 좋아요. 그래, 돼지고기 있나 모르겠네? 많이 왔습니다. 어, 미달아 일로 와. 미달아, 야 미달아, 응? 너 저 고기 먹었어? 어, 우천에서 LA 갈비 먹었어. 야 미달아, 저기 말이야, 저기 아직도 그 집에 영란이 언니 있냐? 없어,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나랑 같이 나왔어. 네. 어, 아니 돼지고기 요밖에 없어? 지금밖에 없네. 저기 장모님,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. 저 잠깐 저 김 선생님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. 자꾸 전화로 오라고 그러잖아요. 하여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. 예? 알았어, 갈 때만 가게나. 장모님, 삐지신 것 같은데 당신 잘 좀 해드려, 알았지? 갔다 올게. 여보세요? 저 세미나네 집이죠? 저 미델인데요. 저 세미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네? 저요? 그럼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 좀 깨워주시면 안 돼요? 네. 여보세요? 어, 나 미델이야. 너 의찬이한테 연애 편지 썼다며? 왜 썼어? 너 의찬이 좋아해? 야, 의찬이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너 좋아하지 마. 아, 글쎄 좋아하지 마! 뭐? 싫어? 야, 너! 전화는 더 이상 안 되겠다. 너 나랑 한번 만나. 영준아, 이거 좀 봐. 우리도 이제 슬슬 일어나지? 그래요. 저 과일 좀 드시고 가세요. 아니, 아니 됐어요. 충분히 먹었어요. 됐어요. 아니, 그러지 말고 드시고 가세요. 아, 드시고 가세요. 기다리세요. 잘했어요. 아니, 왜 이제 오세요? 일이 좀 있어서. 아, 근데 다 먹은 거야? 아, 좀 일찍 오시지. 음식 남은 게 별로 없을 텐데. 그래요. 아, 근데 LA 갈비가 있다고 그러던데. 어? 이거 기름이 놔둬서 놔둔 건데 이거 드실래요? 아이, 기름이 좀 있으면 어때? 상관없어. 나 그럼 좀 들어. 아유, 남김치 잘했네. 그 말이야. 어, 허건호사, 왜 다시 와? 아, 핸드폰에 틀어. 어? 박 선생님, 어제 주시로 했던 현상금 주세요. 어, 그래. 줄게. 아니, 아니, 박 선생님. 현상금 아직도 안 주셨어요? 아이, 너무하신다. 줄 거면 주셔야죠. 줄 거야.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래. 허건호사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지갑 갖고 왔지. 여기? 내일 있잖아. 내일 줄게. 내일이요? 그래, 미안해. 내일 줄게. 어? 응? 그러면 내일 꼭 주세요. 알았어. 아씨. 아, 진짜. 야, 기름이 왜 이렇게 많니? 고기에. 아, 진짜. 네, 미라공 강사 박영규입니다. 박 선생님, 저 영란이에요. 아, 누구요? 아, 잘 안 들리는데요? 허간호사라고요. 아, 잠시 이게 왜 그러지? 아, 죄송한데요. 저기 저 잘 안 들리거든요. 아, 이상하네 이거. 야, 얘 진짜 집요하네 진짜 이거. 아, 나 이거. 여보세요? 박 선생님, 저 영란인데요. 여보, 나 학원 가. 학원을? 왜 아침부터 학원을 가? 일이 좀 있어서. 예, 학원에서도 그 보너스 같은 거 나오냐? 보너스는 안 나오고 학생들이 늘면 성과금을 받는 거야. 어. 안녕하세요. 아, 영란이 왔구나. 박 선생님 안 계세요? 방금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. 알겠습니다. 예. 어, 박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. 아 예. 아침 강의 있어요? 아니요, 저 강의 준비할 게 있어요. 예, 박 선생님
열심히 쉬어. 박 선생님. 아니 호갈이 이거 어떻게? 현상금 주세요. 오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호갈사, 아, 여기까지 찾으면 어떡해. 그러니까 얼른 주세요. 저 병원 들어가 봐야 돼요. 아 저기 그래 알았어. 근데 저기 오늘 내가 지갑을 안 갔어. 뒷주머니에 지갑 있는데요? 어? 어 있네. 저기 말이야 지갑 있긴 있는데 저 돈이 없어. 나중에 줄게. 어? 다음 언제요? 몇 년 몇 월 며칠이요? 글쎄 저기 그... 음해하게 말하시고 안 주시려는 거 다 알아요. 얼른 주세요. 아 이러지 마.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. 아! 가져가. 고맙습니다. 선생님 괜찮으세요? 수업하러 가자.